오늘 주제는 학생 마음 건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어른들이 행복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숨쉴 곳을 마련해 준다는 뜻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 네.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책도 지금 이제 마련하고 있고 필요한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부가 추진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따뜻한 교육, 학부모를 위한 소통의 장, 필통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하죠. 어린 시절에 행복하지 않은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 행복하기 쉽지 않고요. 그런 또 구성원들이 많은 공동체를 행복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우리 아이들의 행복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인가요? 첫째도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둘째도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늘 봄같은 학교를 만드는 게 나의 목표다라고 말씀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주호 부총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네, 날씨는 지금 사실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지만 네. 우리 교육은 늘 봄 같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필통톡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어떤 좀 봄 같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앞에서 이제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말씀하셨는데요. 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마음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 요즘 관심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학생 마음 건강입니다. 사실 저는 마음 건강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네. 이 주제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또 학부모 중에 한 명인데 네. 몸 튼튼 마음 튼튼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마음 건강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이들의 이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정책들 네. 오늘 이제 쭉 말씀을 해주실 텐데 역시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오늘도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전문가 분들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잘 아는, 예. 반갑습니다. 자리하시죠? 네,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박사님? 예. 네. 중심과 의사입니다. 저는 뭐 진료도 봤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정부에서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위원장이 돼서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같이 좀 고민해보자 그런 됩니다. 의미 같아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온 그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네. 소아청소년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김아람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네. 앞서 아이들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장관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동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 점수로 매긴다면 지금 몇 점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뭐 특히 이제 OECD 그 학습 그 뭐 수학이나 과학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근데 마음 건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라고 하죠. WHO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기에 좀 정신건강 증진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쵸. 국내 사례를 보면 아동 청소년의 그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가 아동 청소년의 7.1%가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7.1%면 30명 있는 수업이면 2명 이상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들 요즘 그 문제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네, 네, 예, 네. 수치로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 단순히 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비율 또한 높다고 해서 걱정인데 교수님 실제로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 상태, 실태 지금 네, 어떨까요? 네. OECD 국가에서는
매년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봤더니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22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몇 개국을 조사했겠습니까? 왠지 느낌상 22개국이라고. 아, 이름은 안 맞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정말 과거에 비해서 성장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불행하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하는 걸 보니까 이유가 세 가지예요. 네. 첫 번째가 뭐예요? 알잖아요. 그 공부, 성적, 학원, 입시. 두 번째는요? 공부, 성적, 학원, 입시. 세 번째도 공부, 성적, 학원, 입시. 모든 전문가가 꼽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공부, 성적, 학원, 입시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학생들을 봤을 때 상당 부분.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게 공부, 성적, 학원, 입시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어릴 때 공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네, 네.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려 죄송한데 우리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행복하지 않아서.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잖아. 동기가 안 생기잖아.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게 혹시 우리 탓은 아니겠는가?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김아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렇게 상주하시면서 직접 아이들을 상담해주는 전문 상담가로서 정말 많은 사례들을 듣고 보고 하셨을 텐데 학교에서 정서적 어려움이나 우울감에 대해서 호소하는 사례들이 요즘 들어 좀 더 많아졌나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확실히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한 14년 차 전문 상담 교사인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상담이 좀 줄을 잃었다면 요즘에는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제 마음이 저도 잘 모르게 너무 힘이 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고 그 정신건강 쪽으로 확실히 아이들도 좀 이렇게 상담의 주제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이들과 이제 대화를 해보시면 아이들의 어떤 이야기, 어떤 심정을 가장 많이 토로를 하나요, 요즘? 요즘에 학생들이 우리가 좀 마음이 답답할 때는 우리도 마음이 좀 타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는 선생님 진짜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선생님 저도 이유 없이 그냥 눈물이 계속 막 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 감정을 좀 이렇게 조절해서 괜찮아지기까지 좀 시일이 또 좀 걸리는 편입니다. 장관님 어떡합니까? 그 앞에서 신영실 선생님께서 다 어른들 탓이다. 이제 그런데 학교에서 좀 아이들의 무거운 마음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학교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학교 분위기를 보면 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거나 또 어울려서 이렇게 즐겁게 그 놀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거든요. 너무 이제 학업 스트레스가 정말 분위기 많고. 분위기 자체가. 예, 예. 그래서 이제 필통톡에서도 다뤘지만 늘봄학교에서 그 방과 후에 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게 한다거나 아이들의 그런 이제 그 영유아 시기에 또 그 정서 발달 같은 문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학교에서 좀 그런 그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어느 정도는 마음을 좀 알아주고 대화나 상담 등을 통해서 이제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심각해지면 굉장히 큰 뭐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심리정서적으로 위기 사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좀 학생들이 막연한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좀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등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좀 파도처럼 확 휩쓸려 올 때는 학생들이 자해나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하면 사실 그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당연한 것이죠.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죠. 문제는 스트레스를 받고 좀 풀리고 좀 긴장했다가 풀어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살면요. 24시간을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숨쉴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장관님께서 늘봄 학교라 그러시고 뭐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상담을 하라 이 말은 숨쉴 곳을 좀 마련해주자 그런 뜻으로 네. 보입니다. 이 긴장만 가지고 살았던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된다면 정말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죠.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이런 상태에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가 커지게 마련이죠. 나중에 좋아져도 돌아올 곳이 없습니다. 이미 성장이 늦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방을 해야죠. 그렇게 된다면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부터 또 상담을 하고 또 좀 놀게 해주고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지만 네네. 그런 아이들이 숨 쉴 곳을 마련해 준다는 뜻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나라가 사실 자살률이 높다라는 불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어른뿐만이 아니라 좀 놀라운 게 청소년, 청소년기에 자살률도 굉장히 높다고 해서 사실 어른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애 주기를 이제 계절로 비유하면 아동 청소년기를 언제나 봄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 아이들의 마음은 봄이 아니라는 게 이게 참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장관님 네. 이제 나서야 됩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 네.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 건강 정책 국을 이제 신설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사회 정서 이제 성장 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마음 건강을 좀 집중하는 그런 이제 조직이 이제 갖추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 마음 건강 지원을 좀 정말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처음 장관 할 때 10년 전에 네. 그때 이제 그 학교 폭력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져 가지고 네. 그때 이제 뭐 위 클래스라든가 이런 이제 아이들의 상담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10년 지나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 예,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정서 행동 문제들이 너무 부담되고 선생님들도 힘드신 거거든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학생들 학부모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크게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육부에서도 좀 제대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도 지금 이제 마련하고 있고 또 필요한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조직을 갖춰가지고 좀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부가 추진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말씀 중에 위클래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교내 상담 시설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상담실이죠. 그러니까 예. 예. 아마 지금 상담 네. 교사님이시니까 자세히 설명을 좀. 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클래스는 학교 내에 있는 상담실이고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 저 무조건적인 지지와 격려가 필요할 때 이제 위클래스에 오고 있어요. 그리고 좀 심리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같이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주로 어떤 이유로 학생들이 위클래스에 오나요? 굉장히 사실 다양한 이유로 오거든요. 그래서 딱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감정 조절에 대한 문제부터 대인 관계에 대한 문제,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좀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전 주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형 교사님들이 네. 이제 주로 학생들 상담도 하시지만 또 학부모나 네. 또 학생 또 이제 그 교직원에 대해서 이제 사회 정서 교육을 이제 앞으로 좀 이제 많이 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혼자서 다 해결을 못 하시니까 네. 외부에 이제 그 정신 건강 전문의들이라든가 또 그 네. 긴급 팀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시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상담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시거든요.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하지만 실제로 위클래스 상담 활동과 이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필통톡에서 담아온 위클래스 만나보시죠. 천안시의 한 중학교.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수업이 한창이라는데요. 오늘 할 거는 우리 생명존중 교육이고 오늘 마주보험이라는 수업이야. 그래서 요거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두 번째 문제, 친구와 대화할 때 나는 주로 하나, 둘, 셋. 내가 아니, 너가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누가 말했어, 너랑. 오늘 마주봄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이에요. 생명존중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수업이고요. 학생들이 심리적인 위기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다룰 수 있을지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교실 수업 외에도 다양한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안녕. 뭐 하러
왔어? 우리 미트레이닝 좀. 아, 그럼 내가 나 따라오면 돼. 그러니까 이거 레고 하나씩 가져가가지고 조립하면서 약간 마음을 돌볼 시간을 가지면 돼. 위클래스에 마련된 활동교구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 마음 평화 가지려고 친구들끼리 잘 얘기하고 하려고 모이는 공간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풀리고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친목도 다지고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되게 즐겁게 활동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끼를 입은 친구들은 누구? 또래 상담 친구들인데요. 사실 청소년기는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이제 자원을 받아서 제가 상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이 친구들이 주변에 이제 학생들을 챙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저에게도 굉장히 힐링 버튼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위클래스에 와서 이용을 돕는 것은 물론 교실에서도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지 항상 살피고 챙겨준다고 합니다. 저도 그동안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저랑 비슷하든 안 비슷하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좀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3년째 하고 있어요. 좀 더 경청하는 법, 이렇게 말하는 법 같은 거를 배우면서 친구한테 좀 더 상처로 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법을 배운 것 같고 또래 상담자를 하면서 이제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은 이게 나도 이제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고민도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을 위한 마음 건강 프로그램 중 가장 핵심 프로그램인 개별 상담. 방학 때 만약에 또 이렇게 우리가 지내다가 지금은 너가 괜찮지만 또 가끔씩 뭐 우울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화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 수 있잖아. 그래서 네. 그럴 때 너가 이 마음 응급상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 네. 근데 응급상자가 뭘 것 같아? 좀 힘들거나 좀 지금 이 상황에서 풀 수 없을 것 같다 할 때 쓰는 마음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물건들. 맞아. 학생들은 이곳이 천안북 중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까 밖에 들어오시면서 쪽지 보셨나요? 학생들이 이제 내 마음이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곳,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곳, 마음이 편해지는 공간이라고 하면서 위클래스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있고요. 더불어 저에게도 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에너지를 충전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줍니다. 자, 위클래스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는데 창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이제 그 사회 정서 교육 이렇게 하면 좀 아직 낯설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마음 건강을 유지하려면 또 이제 향상시키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상대방과 또 관계에 대해서 항상 이제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상담 교수 혼자 하시기 힘드니까 교사분들 연수도 시켜드리고 또 학부모님들도 연수 시켜드리고 그 사회 정서 교육을 학교에서 좀 체계적으로 하는 노력을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좀 많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 이런 그 상담 지원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의 심리 상태나 뭐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이 조기에 발견하는 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정신과적인 질환들, 질환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우울하고 불안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조기에 도와주는 게 중요한가 하면요. 아이들은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서히 성장합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면 브레이크가 걸리죠.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신체적인 성장은 하게 되지만 정서적인 성장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관계를 맺는 능력이라든가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다 멈춰버립니다.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방금 저 위클래스 보면서 감동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상담하고 또 집단으로도 하는가요? 좋습니다. 이게요, 또래들은 집단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 쟤도 저런
아픔을 겪고 있구나. 있구나. 네. 힘든 게 있구나. 같이 나누면서 네.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는 학생들을 좀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이제 기존에 실시하던 것이 이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라고 해서요. 그게 이제 초 1, 4학년 또 중 1, 고 1학년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그 사이에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좀 수시로 선생님이 보고 좀 아, 이 학생은 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거나 또 학생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음 이지 검사라고 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체제를 좀 더 바꿨습니다. 네. 이건 정신과의사 입장에서 약간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네. 부모님들이 마치 이거를 우리 아이들을 조사해가지고 네. 어떻게 하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벽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네. 이게 무슨 검사해가지고 아이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시는 게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조기에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미리 알고 예방하는 거가 실질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저희 학생들의 이제 표현을 좀 빌리자면 위클래스는 우리 학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있어서 정말 고마운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상담을 받은 학생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지내다가 마음이 힘들어지면 위클래스에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예, 그래서 정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을 와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을 상담을 해서 조금 안정을 시켜서 다시 이제 교실로 돌아가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상담 교사로서 사실 되게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 아까 영상에서 네. 보셨을 때보다 더 네. 빵긋 웃고 계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위기 학생 선별 검사가 사실 형식적인 절차에만 그치지 않고 네네. 굉장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별 검사를 통해서 이제 파악된 위기 학생 대상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그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이 네. 절실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외부에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 특히 이제 그 이제 지역 같으면 이제 지역의 대학병원에 긴급 지원 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제 긴급 지원 팀이 학교로 와서 이제 직접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이제 아이들의 문제가 생겨도 학부모님들이 뭐 인정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또 그 여유가 없으시니까 치료를 안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학교에 이제 긴급 지원 팀이 전문가 팀이 와서 아이들 상담과 치료를 하고 또 그러한 아이들에게 또 병원 검사비, 치료비, 또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그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이건 복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학부모가 끝까지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 학생이 증상이 이제 점점 심각해져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학교 복귀가 또 어려운 경우들도 간혹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땐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관님. 네, 소위 마음 건강 3법이라고 해서요. 이제 세 가지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초중등 교육법에 초중등 교육법이라는 게 이제 학교의 뭐 중요한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아예 정서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치료 또 상담 권고 등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중요한 이제 역할로 이런 이제 마음 건강에 대한 지원을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규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법이 이제 그 학생 마음 건강 지원법입니다. 이건 새로운 법을 아예 제정해서 학생 마음 건강 교육이나 지원 또 치유 회복 기관 등에 대해서 규정들을 담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 제정해서 학부모가 자녀의 그 병원 치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많은 경우에 동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도 빨리 급하게 좀 병원 치료를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법적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쵸.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세 가지 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원격으로 해서 이제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그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또 해야 되니까 학습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런 서비스도 해주고 있고 미스쿨이라고 해서 아예 대안 학교형으로 아예 새로운 좀 학교 유형으로 해서 좀 그 치료와 그 학업을 아예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스쿨도 교육청별로 이렇게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필요했던 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치료와 학업을 일단 병행할 수 있다라는 게. 네네네. 네. 네.
아이들은 뭐 당연히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하고 병행해야 되거든요. 그게 성장 과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이들이 학업과 그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치료를 받다 보면 학업을 병행하지 못하고 다시 또 돌아간다고 해도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가 우리 아이한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병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문제는 이게 사실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제는 아이들이 내가 이제 좀 뭐 고민이 있거나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위클래스를 문을 두드리면 네. 된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지만 또 우리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상담실 앞에서 망설였던 경험들이 꽤 많거든요. 누가 나 또 괜히 들어가는 거 보는 거 아닌가. 예, 또 들어갔다가 또 괜히 이상하게 또 아이들이 오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고민들이 네. 있을 수 있거든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정말 그 동의를 하고 사실은 그 문턱을 낮추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문턱을 낮추기 위한 어떤 행사나 캠페인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그중에서 이제 아까 우리 VCR이 잠깐 나왔는데 마음 돌봄 존을 위클래스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이 저희 아이들한테 이제 좀 숨쉴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뭐 클레이 존, 뭐 독서 존, 뭐 운동 존 이런 것들을 다 곳곳에 마련을 해놔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누구나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넓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저랑 이야기를 하고 상담이 이런 거구나 한번 해볼만 한데 이런 생각이 애들이 드나 봐요. 그럼 또 이제 교실로 돌아가서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지금 네.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아이들의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문턱을 낮추는 것부터 네, 네. 시작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네.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상담에 대한 문턱 또 정신과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나 좋아졌죠. 네. 아마 선생님도 느끼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과거에는 정말 그게 많이 특이 높았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상담을 받고 또 진료를 받느냐. 삶의 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아주머니 환자분들 오시면 잠 못 잔다. 30년 전, 40년 전 우리 어머니들이 정신과에 왔겠어요? 안 오세요. 화병? 알았죠. 힘들지만. 왜 지금은 찾아오느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만 도와줘도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지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거 상담 몇 번 안 받는다고 당장 큰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 누가 조금만 이렇게 도와줘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 역할을 지금 위클래스부터 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학교에서 사실 지식 습득 외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게 사실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서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학교라는 공간, 이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의 심리, 정서, 성장 지원에 앞으로도 더욱더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데요, 장관님.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학교는 단순히 교육하는 곳이 아니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쵸. 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법 개정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 정서 역량도 키우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학교가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일상 중에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지도 면밀하게 좀 교사분들도 살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좀 조기에 좀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또 학교 밖에서 선생님 같은 전문가들에게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학교가 정말 이제는 마음 건강 지원을 제대로 지금 해야 될 시기가 왔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체계가 이제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긴급 지원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0여 개 팀이 지역에 있는데 저희가 한 100개 팀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큰 병원들은 다 좀 긴급 지원팀이 있어서 근처 학교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위클래스나 위스쿨 또 상담교사 이렇게 제도는 다 돼 있지만 좀 부족하거든요. 모든 학교에서 다 좀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좀 바로바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가 인원도 늘려야 되고 좀 예산도 더 늘려야 되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처음 만든 후에 한 10년 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점검해서
제도를 좀 보강하자, 강화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지역과 사회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모두 함께 책임지고 돕고 있는데요. 사실 장관님, 늘봄 학교를 이야기하면서 늘 봄 같은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나 뭐 이런 활동에 있어서도 마음 챙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늘봄 학교에 그 이제 뭐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거니까 예체능 프로그램들이 주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좀 마음이 무거운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 챙김 활동이라든가 또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또 마련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그 MOU를 체결한 경우는 뭐 미술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또 뭐 독서라든가 놀이를 통해서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로 왜 그 마음 건강 치유하는 거는 뭐 아시죠? 맞아요. 미술 치료. 예. 또 뭐 독서를 통해서도 치유가 되고 그래서 그 치유를 목적으로 그런 이제 뭐 연극이나 뭐 독서나 놀이나 이런 걸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정규 프로그램보다는 늘봄에다가 그게 들어가면 좀 그게 필요한 아이들 또 학부모들은 그걸 활용할 수가 있죠. 네. 늘봄학교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죠? 네. 늘봄학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방과 후에 예체능이나 또 뭐 아이들 좀 즐거워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체육 시간도 늘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학교에 좀 이런 이제 아이들의 그런 어려움을 들어주는 그런 변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학교의 역할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학교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가정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좋을까요? 아,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필통톡을 제대로 알고 나오셨네요. 예. 자, 선생님도 그러면 한 말씀 좀. 네, 가정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의 역할도 있고요. 우리 위클래스 외에도 우리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를 제가 계속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그게 뭔지는 2부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